자, 우리는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상 그 어원은 신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미국식 속담에 파생된 용어인데요. 오늘 그래서 마켓 포인트는 긍정은 디테일에 숨어 있다 이런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사실 주말 뉴욕 증시는 별다른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뭐 표면적으로는 소매 판매 지표의 실망에 혼조 이렇게 표현되지만 소비 지표가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았고요.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는 프레지던트 데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뭔가 고민에 좀 들어가겠죠. 무엇을 고민하느냐? 바로 지금 시장이 가장 불편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돌발 변수가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는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불편하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오늘 저녁을 좀 쉬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할 텐데요. 어떤 디테일이 나왔을까요? 백악관에서는 일단 지난주에 트럼프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 그 예산안의 골자는 감세의 연장과 복지 예산의 축조. 그래서 얼핏 보면은 균형 재정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감세라는 부분이죠. 세금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주식 투자를 촉진하면은 세금을 깎아준다는 이야기를 언뜻 내비쳤습니다. 아직 뭐 명확하게 구체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라도 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지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세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세입이 줄어들고 세출은 그대로 뭐 유지가 된다면은 균형 재정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미국 정부는 재정증권이라는 것을 또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이 배경에는 이따가 뭐 김정은 앵커하고도 뭐 이 앵커 대담 시간에 한 번 더 다루겠지만 MMT라고 하는 현대통화 이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다룰 건 아니고요. 어찌됐건 궁극적으로는 재정증권을 발행하게 되면 미국도 금리를 내야 되는데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더 떨어뜨려라 이렇게 우회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죠. 시장은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은 버티고 있습니다. 유동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달러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글로벌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현재 99포인트, 100포인트를 넘어가고 또 위안화가 약세로 가면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돈이 달러로 다 몰려버리죠. 그러면 시중국에서는 또 돈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피곤한 상황이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포인트를 디테일을 어디서 찾아볼 것이냐. 일단 원자재 시장 쪽에서는 주말에 약간 특이한 부분이 국제유가가 다시 52달러대로 올라섰습니다. 인위적인, 지금은 유가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버텨주는 것이 좋죠. 인위적인 상승은 제한적입니다. 지난번에 이란 사태를 보셨겠지만 유가를 억지로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52달러를 회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 가치가 지금은 목에 차있다. 99포인트는 너무 달러가 강하다. 달러가 앞으로는 조금 꺾일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이행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유가가 먼저 좀 반등을 했어요. 달러하고 유가는 상반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정설입니다. 물론 이 뭐 감산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감산 이슈 때문에 오른 건 같진 않고요. 러시아가 감산 카드를 슬쩍 만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또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리적인 추론을 해봅니다. 자, 유가가 좀 올랐고요. 그리고 또 커피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이 연초에 커피 가격이 와라락 떨어졌는데요. 커피 선물 기준으로요. 사실 커피라는 것은 이 소비 지표의 가장 밑단이죠. 왜냐하면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커피 수요가 줄어든다? 뭐 이건 아닙니다만. 사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중국 내 매장을 지금 폐쇄한 상태죠. 근데 커피 가격이 급반등을 했어요. 주말에 4.65% 한 5% 가까이 올랐는데 이유가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달러가 앞으로는 좀 꺾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커피 시장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긍정의 포인트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디테일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은 전체의 숲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나무를 찾는 작업을 오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